스타트. 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자, 극장 내부부터 들어봅시다. 여기가 좀 이따 영사실은 좀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사실은 좀 이따 한번 가볼게요. 엄청 오래된 극장입니다,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자, 혹시 오늘 그 꼬마 귀신이 나타날지 오늘은 끝까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긴 레전드 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핸드 못 들었습니까, 혹시? 나만 들었나? 도치 형 여기 있어요. 엄청 짧은 소리 작게 들었어. 숨소리 같은 거. 꼬마야, 혹시 너 왔냐? 찾았다. 꼬마라고는 확실히 장담 못하게. 꼬. 소리. 잠깐만. 어디서 난 소리야? 어디서? 뭔 소리야? 진짜 조용한데? 응. 물 떨어질 리가 없어. 뭐지? 형 소리 들어봐. 뭐 밟는 소리 안 들려? 몰라, 여기서 안 들려. 나만 들려? 잠깐, 이거 왜 그러지? 나한테만 들리고 도치 형한테는 안 들린다.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뭐 멀리 가만히 여기 있어도 안 들릴 수도 있지. 몇 번 하지 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공되기 싫은 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형님하고 나하고 또 그 거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원래 거짓 도치 형이 혼자 오든 저 혼자 오든 밖에서 한 명이 띵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좀 개정자들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한 명이 띵을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둘이 들어왔어요. 예? 나가 있을까?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니, 올 것 같아. 아니, 짱구 부리지 마. 뭔 느낌이 세야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아. 짱구가 아니라 도치요. 아, 그렇긴 하네요. 아, 망 본다는 겁니다, 망. 저! 헤이, 스톱, 스톱! 스탑!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어? 그걸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용사실에 있다고? 아닌데. 어? 천장이? 어? 뭐야? 뭐야? 뭐 깜짝이야. 뭐야?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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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조심해, 바닥 조심해. 누구냐? 어? 뭐야? 와! 어, 뭐야, 뭐야, 저 앞에. 야, 니 뭐야? 나! 와, 뭐야? 와. 안에 뭐야? 누구야?
와. 와, 잠깐만. 와, 뭐야. 너 뒤에 누구야? 아니, 뭐 있는 거야, 뭐야. 야, 조심해. 거기 끊어진 게. 그냥 앞으로 가면 안 돼. 누구냐? 얘기를 할까? 어, 아, 또 군다. 아, 왔다. 그만. 장난치는 거면 그만해. 어딨어? 아, 뭐야.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왔다. 흔들리는 거 봐. 아! 야! 아! 와! 못 오게 하는 것 같아. 이천에 아저씨 귀신도 있었었지. 아저씨 망자도 있었어, 여기에. 와이프하고의 마지막 추억을. 추억의 장소를 왔다 하는 그 아재 귀신도 있었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야. 그런데 그 아저씨 망자의 기운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야. 이러지 않았거든. 꼬마, 다시 왔나? 꼬마냐, 너. 그만해봐. 거기 있으면 그만해. 뒤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공간이 완전히 협소해. 이건 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 방울 소리가 누가 나는데? 방금 나도 들었어. 자, 귀신들은 쇠소리 뭐 이런 거 방울 소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아따 진짜. 아따 네 뒤에 누구냐 진짜. 나 근데 지금 방금 소리 나기 전에 영사실 쪽으로 비쳤는데 영사실 쪽에서 뭐 흙은 거 본 것 같아. 여기도 중요한데 영사실 쪽에서 뭐 본 것 같아 나. 진짜 거짓말이라. 그만! 어. 그만! 그렇지! 그만하라겠어. 산 사람 데리고 장난을 쳐? 그만하라고 했다고! 우와! 꼼짝도 안 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우와! 우와. 아, 다시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어디 가냐? 넌 또 뭐꺼? 어디? 뭐 있었어? 봤어? 용사... 잠깐만. 어? 사라졌네? 어, 뭔데? 거짓말처럼 완전히 조용해졌어.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라, 예. 걔 그 옆에만 계속 밟아. 예. 잘못 밟으면 진짜 그 빠져버리면 저 때리니까. 없어, 이니. 여기 기계 그 부품이야. 아! 계속 그래. 잠깐만, 형님, 거기 잠깐만 있어봐봐. 잠깐만, 보고 있어봐봐. 형. 무서운 거 나도 똑같아. 그치. 거기 있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확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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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확실합니까요? 그러지. 믿음이 안 가. 난 이어도 믿음이 안 가. 도박빙이니까 봐. 어쩔까요? 여기에는 도박이 없는데요. 아, 또 어? 여기 뭐 있어? 밖에 개정도 오는 것 같아. 나가서 띵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전혀. 개정도 소리 났지? 아니, 전혀 소리 안 났어. 이제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붙잡아봐. 키 붙잡아서 나가는 거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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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고. 어? 너냐? 가지 마! 가지! 왼쪽. 씨! 또 빨리 빨리! 와, 뭐야, 까봤다. 왜, 어디? 아, 누굴 노리는 거야, 지금? 그 상대에서 그냥 우리 계속 빼꼼히 못 찾아. 우리 돌아다니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뭐다지 돌아가. 냄비치놈아, 니가 상대할래. 들어와. 상대는 도치형이 한다. 들어와. 형님 안에서 뭔 소리 났지? 니 배에서 난 거잖아. 들어오는가? 잠깐만. 들어오는가? 히히 히히 미친 빙이 걸렸나? 뭔 소리 났나? 소리를 들어봐 형님. 빙이 걸린 거 아니에요. 히히 히히 정신 차려. 제정신이야. 난 구신보다 네가 더 무섭다. 너 못 들어볼까봐. 못 들었어. 못 들었다. 들어와. 형 괜찮습니까?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왜 달라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냐고, 이거, 가방 옆에. 이거? 어. 일본에서 사온 거. 아. 직수입 아니고, 나 직접 산 거. 아, 내가 아까 뭐 달고 다니길래 방울인 줄 알았어. 방울 여기 있어. 아. 잠깐만. 봐봐, 이니. 아저씨. 40대 초반. 여기 언제부터 달려 있어? 얼마 전에. 예. 네. 말씀을 잘해주신. 돌아가시지, 언제 이렇게 되셨어? 8년 정도 됐다. 어떻게 다 돌아가셨어? 엄청 말씀을 잘해주시네. 차 타고 가시다가 밤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초행길이었어. 초행길을 가다가 밤에 시골길 같은데, 예. 저수지? 차를 졸음운전 하셨어. 운전대를 그러면은 그 저수지에 초행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운전대를 물로 빠졌다 그 말이지라오. 거기서 못 빠져나오셨어. 여성분하고는 어떤 관계시오? 서로 아는 사이시오? 부부시오 혹시? 말씀 안 해주실라오?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찜찜한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 아니요. 아니야. 조금만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하시네. 8년 전쯤에 시골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운전대를 급하게 튼다고 틀었는데 초행길이니까 물속 저수지 같은 데로 빠졌다. 거기서 미쳐 빠져나오. 어, 아, 아! 와,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잠깐만, 지금 아저씨 지금 빠졌어요. 여러분들, 나 찾는다 하면서 갔어. 그 여성분 망자를 말하는 것 같아. 나 찾는다 하면서 지금 갔어. 나 찾는다 하면서 갔어 지금.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여기 현재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간 거지? 잠깐만. 오케이. 아저씨. 아저씨. 뭐하여?
드러났다. 아저씨 마저 얘기해봅시다. 여기가 좋더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오. 고향 소리 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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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양화? 어디야? 죽으려가는 소리 같은데. 뭐야 여기 또 아시 뭐야 고양이 때문에 뭔가. 아 근데 이게 내가 비실래. 여기 뭐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 현재 여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나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자, 그 안에 계시오.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어, 있는 것 같아. 어, 있는 것 같아. 아까 침에 영사실, 지금은 화장실, 지금은 토일렛. 아저씨, 자 여기까지만 갈게라. 여기까지만 갈게라. 자, 아까 침에 무엇다는 얘기 마저 합시다. 그것만 듣고 나갈게라. 그 아까 침에 여성분 한번 계셨지라. 한번 계셨지라. 그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아까쯤에 저수지에 빠졌다고 했소한. 그때 누구누구 타고 계셨어? 혼자? 아니면은 8년 전쯤에 그렇게 사고 당하셨다 했지라. 누구랑 타고 계셨어? 좀 얘기해 주시오. 혼자라. 혼자라는데 40대 초반이고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는데. 그 아까쯤에 그 여성분이랑은 아는 사이요? 이거 말씀 안 해주실라. 아, 알았어라. 예, 알았어라. 예, 알았어라. 그건 더 이상 안 물어볼게라. 좀 짜증을 내시네. 그 여성분 얘기만 나오면은, 오늘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이유는 겁나게 작아요. 저도 이 대화를 계속 유추해서 듣는 거야. 아까쯤에 영사실에서 말할 때는 그래도 선명하게 잘 들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리가 겁나게 약하고 내가 유추해서 듣는 거야. 그걸 줄여서 이렇게 짜맞히는 식으로 난 지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안 들릴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릴 거야. 에? 뭐라? 재수가 없었던 것 같다고 내가. 아저씨가 깊게 빠지지도 않았다고. 반만 잠겼다. 반만 잠겼는데 거기를 못 빠져나오셨어라오. 차가 아예 전복돼 가지고 물속으로 아예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반만 잠겼는데 거기를 못 빠져나왔다. 내가 참 재수가 없었다. 8년 전 맞소. 8년 전은 맞구만. 그렇게 계속 맞다고 하네. 혼자 타셨었고라. 가족은 없었고. 가족은. 결혼도 안 했는데 뭔 가족이냐. 결혼을 안 하셨구나. 지금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딱 40.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청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시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 물어보겠어. 화낼까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도지영이랑 나랑도 개그가 안 될 정도로 기운이 세져 올까봐 더 이상 그거는 못 물어보겠어. 그럼 정확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됐어? 아, 알았어라. 그냥 얼마 안 됐다고. 아니 담배 하나 드릴까라. 혹시 담배 태우시오? 담배 하나 드릴까라오? 괜찮게 말씀해 보시오. 아, 됐어라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오?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분들 계시오. 혹시 어떤 꼬마 못 봤어, 꼬마? 못 봤다는데, 여러분들. 꼬마는 아예 떠나지 않았을까 싶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야. 엄청 목소리도 작고 기운을 내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말을 들어주길 애타게 기다렸던 거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와. 다들 괜찮아요? 지금 지네를 지웠지? 어? 왜 그랬니? 아이, 또, 깜짝이야. 왔다, 나, 씨. 아니, 누워 있었더만.
와, 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지금. 나 지금 도치형 아닌 줄 알았잖아. 나 지금 귀신 붙은 줄 알았어, 진짜. 내 발이 내 발이 아니다, 지금. 와, 나 깜짝이야. 다리 빙이 뭐냐? 혹시 모를 그 여자, 망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찾아보고 나가다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직도 안 풀렸어. 풀렸어. 아, 풀렸어? 안 그러면 코에다 침을 발라. 가시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그냥 갖다 놨어. 뭐라? 이거라. 아니 내가 그걸 무단지 갖다 놓냐 이 준비하는 썩은놈 새끼야. 편에 문제 먹게 무단지 그걸 해. 그럼 누가 갖다 놨어? 이게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긴 한데 걱정이니까. 괜히 욕걸로 하지 마. 희한하게 안 엮어지네. 누구 찾냐? 에? 누구 찾아? 여자라오, 여자 귀신. 안 찾을라오. 아까 여친 필요하다며. 찾자. 응. 홍씨 와요. 아저씨인가? 아! 와, 진짜 놀랬다. 와, 우와, 우와. 또치니까 상상도 못했어. 아, 그리고 또 문에 끼잖아. 어, 그렇게.